지난 7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9대 후반기 지역구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CNB에서는 각 지역구 의회 의장에게 후반기 계획과 각오를 들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규식 서구의회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서구의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커다란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2년간 후반기 의장으로서 서구의회를 대표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구민 의견에 정책을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에는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출범했으며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1대 서구의회가 공식적으로 개원했습니다. 이로써 서구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초의회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33년 동안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현재 제9대 서구의회는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 간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언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도심인 분산권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산 지역의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분산권을 재창조할 것입니다. 동시에 도심 공동화와 주거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 언도심 지역에서는 도시 재생 노즐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서구의 교통과 도시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평촌 산업 단지에는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KT 인재 개발원 도시 개발 사업과 만년동 특수 영상 콘텐츠 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도심 내 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꼼꼼한 행정사무감사가 필수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린 의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생산적 의회, 구민만 바라보며 집행부와 소통 견제하는 합리적 의회라는 세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서구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린 이해를 구현하겠습니다. 서구의회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구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서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 있는 이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생산적 이해를 만들겠습니다. 서구에는 경제위기와 인구소멸이 어려운 시대를 슬그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연수와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이런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현안에 집중하여 수준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이해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구민만 바라보면 집행부와 소통 견제하는 합리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서구의회는 집행부의 구정 운영 전반에 엄정하게 견제 감시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동시에 구정 현안 해결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집행부와 연활하게 소통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합리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이 되어 자율과 책임 속에서 민주주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구민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서구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구의 이전활동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구에는 구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때까지 현장을 누비며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습니다. 구민의 이정 참여 기회를 늘려 구민의 뜻을 더 많이 담아내겠습니다.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구의 미래를 위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제9대 후반기 서구예에 구민 여러분이 변함없는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